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포스트 코비드 경제 정책, 특히 신흥 시장 국가와 그리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미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는 시차가 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밤중입니다. 시카고는 4정 정도 되는데요.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보면요. 이것이 앞으로 미 달러의 역할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에 대적할 만한 이런 믿을 만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경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선거 사이클 동안에 그 분열된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양 국가들이 이제 중간 선거와 또 다른 이제 4년 후에 또 대선으로 갈 때까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어쩌면 좀 다를 수 있는 가능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로 하는 조정도 좀 미루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만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잠재적으로 아마도 2008년에서 2011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나쁜 그런 위협으로 노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략은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개의 축으로 된 재정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을 보면요, 코비드의 챌린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로부터 그 자금을 재배분해서 재정 지출을 하면서 보다 더 사회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소외된 활동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두 번째는 성장을 재개하게 되면 또 증세가 시작되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기초 재정 흑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분열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어쩌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했던 경제 정책의 선택들을 보자면요. 미국은 1946년에 국가 부채 GDP 대비 그 비율이요. 지금 내년이면 100이 넘을 텐데요. 그때 일단 낮은 금리 정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했던 선택을 보시면요, 이 두 축으로 된 재정 정책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또 이제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 지출을 보자면 물리적, 의학,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금 재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견조한 성장이 재개가 되고 나면 세금을 높여서 기초재정 흑자를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잘 안정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궤적을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미국 달러의 생명력과 신뢰성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말이죠. 그러면서 신흥 경제시장 안정화, 글로벌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극화된 세계 질서로 잘못 나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 존과 중국이 자신들의 통화가 전 세계의 지역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정학적인 그 주변 부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통화가 되도록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단 큰 미래를 볼 때 일단 1년 전에 우리 정책 스탠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비율이 100%가 넘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로 인한 그 신용 한도 문제도 있고 새로운 세금도 없고 또한 통화 정책이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연준이의 밸런스 시트가 확장되면서 재정 정책 우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단기적인 효익도 있습니다. 이제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 부채 금리 R이 GDP 성장률인 G보다 적게 되면요. 그러니까 R-G가 0보다 적게 된다면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요, R-G가 또한 부채 유동의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만약에 기초재정 적자가 제로가 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 벽에 직면하게 되면 R이 G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유낙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되면 글로벌 위기 그리고 신흥시장에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위기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자유낙하 위기라는 것은요, 80년대 초반, 79년도 부터 이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과도기에 미국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신흥시장이 성장 동력을 또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에서 2010년에도 비슷한 이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6개 몇 개냐에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져 있지만 유로존의 국가들이 유로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흥 경제 국가가 위기를 겪었었죠. 그러면 이것이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요. 미국의 국채 스프레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의 기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 금융 통화 위기까지 다 포함이 될 텐데요.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R-G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79년에서 82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본 유출이 심해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R-G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기 시점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인데요. A massive outflow of resources. And this is the time where the average growth per year of Latin America was -1% 이렇게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연간 -1%로 밑돌았습니다. 당시 영향을 받은 국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려서야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한국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은 1962년 이후로 첫 번째 경제 침체기 맞았습니다. 남미 국가는 훨씬 더 노출도가 높았던 게 국내 예금률이
그냥 평균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보다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이 눈덩이 효과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R-G가 변하게 되면요. 엄청난 도전 과제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 경제가 국가들이 코비드-19 위기를 맞게 되면서 막대한 채무 과잉을 맞게 되었습니다. Total debt to GDP 그러면서 GDP 대비 총 부채가 신흥 경제 국가들에서 엄청 커졌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 비율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미국은 And this is the sum of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 leverage, which is the proper sum because most of the leverage growth is attributed to the private sector, either be the crisis chances of following bailouts, part of this leverage will be loaded to the taxpayer. Earlier, the presumption that we heard from Barry is consistent with the view of economists 자, 이런 경제 전망은 일단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미국에서 R-G의 그 눈덩이 효과가 아마도 수십 년간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이 눈덩이 효과가 혼재할 것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서머스 재무장관이 금융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5년이 지나고 나서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달러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다 잠식시켰습니다. 그때 Great Moderation, 세계 경기 대안정리라는 설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뉴 노멀이 마이너스 스노볼 현상을 일으키더라도 더 미래에 있을 심한 위기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과 More rapid accumulation of leverage, implying that whenever this will happen, 것처럼요, 이렇게 레버리지가 점점 누적이 되면요, 선진국 주요 시장에서 프리펄 자유낙하 위기와 같은 심대한 위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Growth rate will be determined by emerging markets, which are commanding now.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매력이나 성장력을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책 옵션 두 번째인 북의 축으로 된 전략.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서 출구 전략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 예산국의 전망입니다. 현재와 미국의 GDP 대비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을 표시한 것인데요. 2010년 보시면요. 이 비율이요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매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이 정도 됐었습니다. 79% 정도요. 그리고 곧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전략에 따라서 2030년이 되면요 거의 뭐 130% 정도까지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이 약 한 100% 정도의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있었을 때를 돌아가 보시면요. 그것이 제세계 2차 대전의 말이었습니다. 약 한 106%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이제 공공부채 부분입니다. 코비드로 인해 생긴 부분이죠.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이렇게 더 높아질 것이고요. 이제 106%였던 것이 1946년에 74년이 되면서 2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번 행정부는요, 이 두 개의 축으로 된 전략으로부터 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가 스스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접근법을 잘 사용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 정부 예산 집행과 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곡선을 보시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입입니다. 맨 위에 있는 점선이 이제 연방 정부고요. 미국의 총 정부 예산이요 GDP의 50%입니다. 그런데 but notice from then on there was expansionary fiscal policy moving us in the trajectory reaching about 40% of the GDP. 2016. GDP 수준의 40%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공 분야들을 다 본 것입니다. 주정부 차원의 지출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보시면요. 그리고 GDP 대비 납세 그 세금의 비중을 보면요. 바로 이쪽 부분에 속하는데요. A dramatic decline in the public debt to GDP during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10-15 years from the exit from the Second War. 이제 제 2차 대전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에 한 8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금융 억압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건데요. 그리고 46년부터 처음 8년 동안에는 아주 마일드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높아졌고 견조한 GDP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요, 좀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기복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축으로 된 전략이요,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분열된 정부가 아니라는 전제를 하자면요. 그런데 코비드 팬데믹으로부터 싸우는 재정을 재분배를 해서 인프라와 같은 데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즉 인프라는 의료 서비스와 연구와 인프라 업그레이드 교육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천천히 일어나겠지만 세금이 증가하면서 성장이 다시 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부 재정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세금이 더 높여지고 그리고 세금 기반이 보다 더 커지게 되면 고용도도 촉진하게 될 것이고 GDP 대비 국가 부채율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것은 일단 금융 억압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온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보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억압을 보면요, 채권자와 예금자들로부터 대출자에게로부터 집중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가 이런 금융 억압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안전한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기존에 했었던 퍼포먼스를 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달러가 터무니없는 특권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포스트 코비드 출구 전략을 이 두 가지 축으로 된 것을 잘 구사를 한다면 미국 달러의 우세에 대한 증가하는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점점 그 국채 과잉 상황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데 집중을 한다면 이 다극화된 글로벌 통화를 지금 카니가 논의 중인데요. 이에 대한 그 욕구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이런 뉴 노멀이 이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러닝 효과를 통해서 더 미래에 깊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을 해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요. 특히 그때 이제